일본 은행이 18일과 19일 이틀간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정책금리를 현재 -0.1%에서 0에서 0.1%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은행의 우에다 가즈오 총재는 19일 기자회견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2%대의 물가 상승을 예상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긴급 물가의 고정관을 확인시 사기유기 템보 리포트의 미통시 기간 후반에 가게 2%의 물가 안정의 목표가 지속적 안정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미통세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こうしたもとでこれまでのイールドカーブコントロール及びマイナス金利政策といった大規模な金融緩和政策緩和はその役割を果たしたと考えています。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상한 것은 지난 2007년 2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례적인 마이너스 금리도 8년 만에 종료됐습니다. 일본 은행은 물가 상승과 함께 근로자들의 임금도 오르면서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1%로 1982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일본 은행은 이후에도 점진적이고 적절한 통화 정책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通常の短金利を政策手段にしている他の中央銀行と同じように設定していくということになるかと思います。したがって物価経済見通しに従って 適切な 정책 금리 수준을 選んでいくという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 다만 현재 엔화 약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금리 인상이 이미 예견됐던 사실이고 여전히 미국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역시 아메리카 시대, 아메리카의 금융 정책 시대. まさにね、明日アメリカで FOMC が行われますけれども、こちらの政策が今後どうなっていくのか、利下げが早まるのか遅くなるのか、あるいは利下げがないのか、こういう点の方がより円相場にとっても重要なポイントになってく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그간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금리를 극단적으로 낮게 관리해온 일본의 금리 정책이 효과를 보았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마이너스 금리는 주로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간 거래에 적용돼 왔습니다. 시중은행이 여유 자금을 중앙은행에 쌓아두지 말고 민간에 대출해야 유동성이 늘어나고 경기가 살아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